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발명특허 육하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명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발명가들 그리고 창업자, 사업가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허로 발전시키느냐. 특허로 하려면 발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형성하느냐. 디자인 등록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특허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트리저라든지 또 다양한 기법들이 이렇게 발명 특허 뭐 여러 가지 원칙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기존에 누구나 알고 있고 익숙한 기본 법칙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발명 특허에 적용해 보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화함으로 하고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발명 특허를 잘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또 품격 있게 고품질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보자 하는 뜻에서 발명 특허 6가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그 전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각 단계별로 세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가 원칙 또는 OWLH 이렇게 해서 그 OW 다섯 가지 H 시작되는 것, 그 다음 1H, 1H는 How죠. 이렇게 진행되는 원칙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980년도 정도에 이런 그 원칙들이 많이 이제 발전되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WLH는 우리말로 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OWLH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다든지 발명 교육, 특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특허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기본 그 서지사항의 목록 이런 것들하고 아주 가깝게 관련을 지을 수 있겠더라 이런 관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역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특허 발명의 워크샵이라든지 또 교육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러한 OWLH에서 각 항목별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어서 이제 특허 명세서의 항목과 대응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at OWLH에서 what, 무엇을 이렇게 설명이 되죠? 여기에서는 what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명자라면, 제가 발명자라면, what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명의 명칭,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휴대폰이다. 또 생활용품 중에 뭐 운동화라든지, 또 의류라든지, 또 어떤 그 모니터 받침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발명의 명칭.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항목들의 관점을 두고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where인데요. where는 어디서 이렇게 되는 그 의미로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이런 데서도 그 고객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발명특허에서는 발명특허가 나오기 전에 순수한 이런 자기가 창작하기보다는 선행 기술로부터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도 이따 소개를 할 텐데 선행 기술 항목이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은 어디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 특허청 또는 외국 특허청 또 공개된 자료 또는 구글이나 등등의 네이버 등의 사이트에서 선행 기술을 검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특허 문헌가 있고 비특허 문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있는지 그 출처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이른바 why입니다. 왜 이 발명을 하게 됐느냐? 발명의 필요성이죠. 여기에서는 발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래 기술을 앞에서 우리가 웨어에서 살펴봤는데 종래 기술에 근거하여서 종래 기술에 이런 것이 없더라. 이런 게 불편하더라. 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종래 기술로 계속 이어오고 있어서 이런 것을 내가 그 특허로 내고자 한다 할 경우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종래 기술의 문제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하는가? 발명의 목적 이런 것이 특허 명세서 양식에도 그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y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 다음 how입니다. how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구체적인 발명의 특허 명세서에서는 발명의 해결 수단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구성도가 되겠죠. 구성. 발명의 구성. 뭐 블록도도 좋고 회로도도 좋고 흐름도 플로우 차트도 좋습니다.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해결 수단, 수단 요소, 내 발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1, 2, 3이 있다. 기존에 1, 2, 3이 있었는데 나는 4를 더한다든지 1, 2, 3 중에 3 대신에 3A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명의 how는 이것을 나타내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구성 도면, 그래서 특히 도면이라고 그러면 하나 발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 구체적인 이제 how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how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who, 누구입니다. 이것은 for whom,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발명의 효과 부분이 있는데 발명의 효과에서는 특허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효과가 있고 기술적 효과, 그 다음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발명 효과에서 말하는 건 주로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효과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 항목은 발명의 효과 또 누구를 위해 이 발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한다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발명도 그렇다 보면 훨씬 더 고객 친화적인 또 수요자 중심적인 이런 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when입니다. when은 언제 이런 것인데 우리 발명 특허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연구개발, R&D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명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기간들을 포함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을 통해서 출시 또는 출원 전략, 예를 들면 이것을 출원을 하고 나서 그 비공개 상태로 두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는 부분이 우리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특허 명세서 양식입니다. 특허청, 우리 특허 출원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명세서 구성은 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 식별부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뭐 기술 분야, 배경 기술, 그리고 발명의 내용, 발명의 효과, 부호, 청구 범위, 도면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발명 특허 육하 원칙에 접목시켜 보면 발명의 명칭과 발명 실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what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at이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발명의 명칭 또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where입니다. where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행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선행기술은 어디서 나왔느냐? 구체적으로 특허문헌, 비특허문헌이 있습니다. 특허문헌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각국 특허청에서 난 등록되거나 출원된 것, 출원돼서 공개된 것들을 얘기하고 비특허문헌은 예를 들면 특허 출원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림이라든지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것,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비특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why입니다. why는 발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해결하는 과제, 그리고 목적,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why, 왜 내가 이 발명을 하게 됐는가를 명확하게 또 짧게 기재함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how입니다. how는 어떻게, 근데 여기 보면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수단을 사용했느냐, 나만의 알고 있는 그 기술,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을 그 표시를 하는 것이죠. 특허의 목적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우에서는 해결 수단 구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 도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면을 사용하고, 도면은 간단히 스케치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잘 하는 CAD라든지 3D라든지 뭐 PPT, 한글 이런 도면을, 그림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입니다. 후는 발명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발명의 효과,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또 그 섬세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hen입니다. when은 우리가 연구개발 R&D, 그 다음에 발명의 기한을 무작정 뭐 1년, 2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간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특허를 완성을 하겠다, 발명을 완성하겠다, 이런 연구개발 기간의 설정이라든지 시작일, 제작, 또 그 검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계적으로 그 연구개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출시 전략이나 출원 전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 비공개로 하고 나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특허 출원은 우선 이제 심사 청구 유예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또 국내 우선권주장이라고 해서 최초 출원의 개념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하고 나서 거기로부터 소정 기간, 1년입니다만은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내용을 심화시켜서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앞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명 특허 6화 원칙의 내용과 세부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why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인데요. 발명의 목적. 여기에서는 발명의 필요성, 발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특허 명세서에서는 해결하는 과제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what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내용, 해결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내 발명이. 여기서는 기술의 설명, 그 발명의 명칭, 이렇게 되는데, 특허에서도 발명의 명칭이라든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대응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좌우측에 있는 그 표시는 우리가 식별보호라고 그랬죠. 중괄호의 그를 고딕체로 크게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whom입니다. who, w, 누가인데, who, 누가 할 것인가, 또는 whom,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기술상의 효과,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에 대응하다마는 발명자가 누구인지,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 그런 경우에 따라 권리의 주체라든지 권리의 소유권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상의 효과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where입니다. 어디서, where, 종래 기술, 선행 기술, 이런 부분들이 선행 기술 문헌에서 특허 문헌, 또 비특허 문헌으로 나눠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래 특허, 비특허, 특허 문헌, 비특허 문헌 등은 간략하게 뭐 이미지라든지 또 발명에 직접 대응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how인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해결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의 구체적인 해결 수단, 그리고 발명의 구성 및 단계를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제의 해결 수단에 대응되게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언제, 이렇게 해서 when, 이것은 개발 일정, 목표, 기한, 또 도면 등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원 전략도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언제는 특허 명세서 굳이 대응을 한다면
발명 디자인 연구 개발 기간의 설정, 또 시장 출시 또는 특허 출원 및 공개 전략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발명 특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게 하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영철 교수의 발명 특허 6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발명 특허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파트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